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어제는 무슨 과목이었어요? 아, 어제 세법. 세법쌤도 올해 적중률이 되게 좋으셨는데, 저만큼. 올해 시험 봤던 게 이제 33회 시험이잖아요. 33회 시험이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민법 기준으로 하면 민법은 뭐 사례 문제도 많고 특히 박스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이 시간 조절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던 시험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 수강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박스 문제도 충분하게 연습을 많이 해서 가서 그렇게 어렵게 뭐 시험 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합격 수기 내용도 보니까 점수도 엄청 좋더라고요. 70도 많고 80, 90도 많고 100점도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40만이 접수를 했잖아요. 40만. 40만이 대충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예상이 되세요? 그 수능 보는 아이들이 몇 명이죠? 걔네들이 40만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보던 모든 아이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거든요. 사이즈가 엄청 큰 시험이 돼버려서 한 문제라도 좀 어렵게 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시험 주관하는 부서의 전략이니까 아마 34회 때도 시험이 쉬울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전반적인 평인 거고 여러분은 저를 잘 따라오시면 시험장에서 분명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강의 교환 받은 거 있죠? 이걸 제가 기초과정 때 매번 만들어서 나눠 드릴 테니까 요 수업 오시는 분은 그 학원 앞에 이렇게 늘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강의 교환을 꼭 챙겨서 오시고 그다음 인터넷으로 수업 받으시는 분은 이걸 출력을 해서 옆에 딱 준비를 해두고 난 다음에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강의 교환을 제가 많이 만들어 드렸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그 저는 공부는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용도 정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뭐 복습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책의 어느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다음 그림 옆에 어떤 내용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예 제가 내용을 다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올해 시험 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기본 강의 교환, 심화 강의 교환만 보고도 내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 34회 시험 대비해서도 이 교환을 나눠드릴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차근차근 잘 모으면 괜찮은 서브노트가 될 거예요. 기초과정 수업만 잘 받아도 민법의 체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 그다음 민법에 자신감을 붙일 수 있으니까 매번 자료를 잘 준비를 해서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목 소개는 좀 들으셨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 시험이 총, 먼저 부동산학 개론 있죠? 부동산학 개론 있고, 그다음에 민법. 이게 1교시입니다. 학개론하고 민법이 1교시.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중개사법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공법. 올해 공법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한 5개 년도에 실시했던 시험 중에는 공법이 좀 제일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많이 어려웠더라고요. 이게 이제 2교시고요.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3교시로 공시법하고 세법 이렇게 3교시 과목이 요거예요. 근데 얘는 그 공시법하고 세법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시험 볼 때는 한 과목으로 취급합니다.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그래서 한 과목으로 취급을 합니다. 네, 배울 때는 6과목이고 이제 시험에서는 공시하고 세법이 한 과목으로 취급돼서 5과목으로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제 해보면 6과목 공부한다는 거알수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과목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6과목 중에서 5가지는 같고 한 가지가 달라요. 다른 한 가지가 뭘까요? 딱 봐도 다른 게 보이죠? 부동산학개론 이게 다르죠. 부동산학개론.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법과목이고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는 여러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법과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시험은 로스쿨 시험 빼고 우리 시험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법과목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법과 거의 연관성 없이 잘 살았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법과목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민법인데 이 민법은 모든 법과목의 기초 과목입니다. 모든 법과목의
기초 과목.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른 2차 과목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다 명의신탁 규율학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 배웁니다. 또 상가건물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호해주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존재해요. 그다음에 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도 민법에서 배우는데 이게 중개사법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 중개사법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보면 중개사법 문제 풀수 있는 게한 6문제 정도 돼요. 민법까지 민법만 가지고도 풀수 있는 문제가 6문제. 그 점수로 계산하면 훌륭한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만 잘해도 중개사법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은 공법할 때좀 써먹습니다. 근데 얘는 그 문제를 뭐 풀거나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제가 풀어봤더니 공법 문제 풀어봤더니 민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두 문제 풀수 있다는 것도 좀 대단은 하죠. 다만 민법에서 배웠던 여러 법률 용어들을 공법할 때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잘 해두게 되면 공법 공부할 때 민법에서 배웠던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공법 내용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또 민법하고 연관성이 많은 건 이건 공시법입니다. 공시법은 두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지적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고, 등기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지적법 12개, 그다음 등기법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법은 큰 연관성이 없더라고요. 지적법은 그냥 딸딸딸 외우는 내용이니까 민법과 큰 연관성은 없고, 등기법 내용이 민법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민법은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그다음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물권법 공부할 때 등기 관련 내용들을 배워요. 그럼 등기의 의의, 등기의 종류, 등기의 유효요건, 그다음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 그리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그다음에 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등기법 할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 민법 문제 가지고 등기법 문제 풀수 있는 게한네 문제 됩니다. 네 문제. 그리고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 또 세법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세법에서는 이제 세법은 세금 거둘고 그다음 세금 부과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조금 포인트만 다르지 내용 연관되는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세법 문제 제가 풀어봤더니 얘도 한두 문제 풀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6개, 여기 2개, 여기 4개, 여기 2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꽤 많은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6과목 중에서 5과목이 법과목이고 모든 법과목의 기초가 되는 게 민법이다 보니까 수업 초반에는 민법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게 합격에 유리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업 초반에는 민법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민법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민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얘기는 민법을 합격할 만한 점수까지 만들어 두는 거예요. 50, 55, 60까지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일을 하면 좋으냐면 4월 달까지 계속 민법 공부에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각 과목별로 수업은 다 듣는 겁니다. 수업은 차근차근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과목별로 특히 복습하라고 강조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하셔야 되죠. 한 30분 정도 시간 내서 그거 복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은 다 민법 공부하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4월 달까지 해서 민법이 점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월 달부터 서서히 2차 과목을 붙여서 하시면 돼요. 근데 1차가 안 되면 특히 민법이 안 되면 5월 달이 돼도 계속 1차가 불안하고 민법이 불안하니까 계속 민법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 실력이 좀 쌓이는 게 7월이에요. 7월 여름 때쯤에 가서 1차 점수가 나오면 그 뒤에는 2차 과목을 붙여서 공부를 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기왕 공부를 시작을 해서 1년 시간을 보낼 거면 앞부분에 민법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쓰시라는 겁니다. 4월 달까지 최소 민법 50점이 목표예요. 이것만 해놓으면 훨씬 동차를 합격하기 좋아집니다. 그럼 5월 달부터 요 공법부터 이제 요 중개사법부터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중개사법 한 달만 정도 해도 점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또 공법 붙이고 그다음 공시하고 세법 이렇게 붙여가면 충분히 1년 안에 동차를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잊지 마시고 수험 초반 4월 달까지는 민법 공부하는 데 시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이 33회 시험인데 33회 시험을 조금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고 가겠어요. 왜냐하면 이 33회 시험 그 패턴하고 우리가 볼 34회 시험 패턴은 거의 유사할 거예요. 문제 형태도 비슷할 거고 스타일도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그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는 그간 공부를 쭉 해온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일단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이 좀 요즘 잘 합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전에 공부했던 스타일하고 최근에 시험 트렌드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문 열심히 공부하고 한 사람들은 최근 시험 트렌드가 그렇게 기출문제 지문 외워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도 달라요. 가면 박스 문제가 엄청 많은데 박스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결국 시간 모자라서 시험 문제 다못 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수업 받고 그 박스 문제하고 사례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그간 공부했던 패턴하고 다르게 공부를 해야만 34회 시험 때탁한 번에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드린 내용, 충분하게 연습시켜드린 내용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3회 시험에 크게 조문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적인 게 조문 물어보는 거죠.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가 이거 7문제 났고요. 7문제.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집합건물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법조문 쭉 나열해 놓고 옳은 거 고르고 틀린 거 고르고 이게 조문 문제인데 얘는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 문제라고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끝에다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이게 판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뭐냐면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 일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상대방 재판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만 하고 딱 끝나요. 또 다툴 수 있어요. 또 다툴 수 있죠. 그러면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다시 2심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항소라고 그래요. 그럼 2심 법원에서 판결,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럼 재판이 끝나요. 또 다툴 수 있어요. 또 다툴 수 있죠. 그럼 3심 대법원으로 갈수 있잖아요. 그럼 판례라는 건 뭐냐면 요 대법관들이 당의 사건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준 걸 판례라고 그래요. 그럼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결론 내려준 것대로 정답을 골라봐라. 이게 판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40 문제 중에서 판례 문제가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 이게 33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판례 문제가 33 문제라는 거. 자, 아까 중요한 건요 여섯 과목 중에서 다섯 과목이 법과목이고 모든 법과목의 기초가 되는 게 민법이라고 그랬고 민법을 잘 해두게 되면 다른 2차 과목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문제로 개수로 생각을 해보면 판례 문제가 33문제나 되니까 결국 민법을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는 거알수 있죠? 판례를 잘해야 된다는 거알수 있죠. 그리고 이 판례 내용을 잘 하기 위해서 이 판례에서 나왔던 사례대로 다 설명을 드리고 모든 내용들은 제가 판례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수업을 받으면 아 판례 문제를 여러분은 쉽게 득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길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섯 과목 중에서 다섯 과목이 법과목이고 법과목의 기초가 민법이니까 수험 초반에는 민법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쓰자. 그리고 민법을 잘 하려면 일단 뭘 열심히 해야 돼요? 판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도 다 판례 내용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꼭 외우고 정리합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만 하면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민법 점수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34회 시험 대비해서 제가 꼽은 내용은 뭐냐면 이 문제 중에서 이게 박스 문제가 엄청 많아요. 박스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됐던 게 보통 뭐 박스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많게는 리을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옳은 것으로 조합된 거, 틀린 것으로 조합된 거 찾는 건데 보통 박스 문제가 한 8개에서 9개가 보통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박스 문제가 15개.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박스 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박스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한 개라도 모르면 답을 잘못 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한 개는 어려운 지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쉬운데 그한개 때문에 답을 못 고르고 그다음 한 개를 모르면 답을 못 고르니까 그 문제를 날려먹는 거죠.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15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박스 문제를 충분하게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장 가서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사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갑, 을, 병, 정 사례 문제로 내면 일단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사실관계 분석에서 뭐 그림 그리고 법적인 논점을 발견해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보통 그 사례 문제도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박스 문제 하나 푸는데 보통 한 3분 정도 걸려요.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근데 올해 출제가 됐던 사례 문제가 9문제, 약 10문제라는 거죠. 그럼 사례 문제를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한 문제 풀때 3분씩 계산하면 사례 문제 풀때몇분 잡아먹는 거죠? 30분 잡아먹는 거죠. 그 남아있는 문제는 서론 문제.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면 또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요게 34회 시험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 박스 문제하고 사례 문제가 34회 때도 시험 당락 여부를 좌지우지할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올해 박스 문제하고 사례 문제로 어떤 게 났는지 제가 하나 샘플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세요. 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이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이 무료 합격! 자, 푸셨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33의 51번 문제인데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점유라는 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 물건을 쓰는 걸 이걸 점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점유할 수 있는 물건 골라봐라. 이게 이제 51번 문제인데, 첫 번째 기억에 전세권 제도. 전세권은 전세금 취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을 빌려서 쓰는 거죠.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받은 사람은 당연히 토지를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고 물권에 해당되니까 얘는 답으로 골라야 되죠. 그다음에 요 지상권. 지상권은 뭐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제도입니다.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직접 빌려서 쓰는 제도인데, 요 지상권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은 그 아파트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나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뭐 1억 원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요 저당권,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요 저당권자는 그 은행이 건물에 들어와 살아야 안 살아야? 안 살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절대 목적물을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이건 임대차 계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건물을 임대차했든 토지를 임대차했든 차임주거 물건 빌려서 쓰는 거니까 이건 토지를 임대차했어요. 그럼 토지를 당연히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죠. 다만 요 임차권은 얘는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채권. 채권이니까 얘는 물권이 아니어서 정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으니까 무허가 뭘 골라야 돼요? 이렇게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쉬운데?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아직도 다못 읽으셨죠? 자, 그러면 제가 시험 본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느꼈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것 중에 제일 많은 말이 이거였어요.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게 일단 이게 근저당 문제인데, 얘를 단답형 문제로 내면 엄청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근저당의 특징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후순위 근저당 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이렇게 스타일을 확 바꿔놓으니까, 박스 문제를 바꿔놓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을병으로 내면 일단 머리가 아프죠. 갑을병으로 내면 이게 읽다가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래서 이거 푸는데 3분, 길게는 5분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그 출제하는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중간에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문제를 풀다가 힘들게 느끼잖아요. 힘들게 느끼니까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많이 써먹게 되고 남은 문제는 많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자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기가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기가 눌려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결국 쉬운 문제도 틀리게 돼서 문제를 못 풀거나 그 다음에 이상하게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틀리게 만나는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 민법 1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간 사람이 진짜로 많아요. 왜냐면 해봤는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출문제 지문 정도 쭉 나열한 거 외우고 간 사람들은 이런 문제 손도 못 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올해 그 저는 그 시험장 응원 갔을 때 각 고사장을 다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7시 끝나고 한 3분의 1은 짐 싸가지고 나간 거죠.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34의 시험도 이런 스타일의 시험일까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제가 선별해 드리는 문제만 정확하게 푸세요. 왜냐면 옛날 스타일대로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건 최신 시험 트렌드에 맞는다라는 걸 알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문제는 트렌드에 맞게 바꿔서 박스 문제, 사례 문제로 고쳐드릴 테니까 제가 풀어주는 문제만 정확하게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 스타일에 맞는 걸 많이 반복하고 시험장 가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풀 수 있게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최근 시험 트렌드가 요거라는 겁니다. 박스 문제하고 사례 문제를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서 시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전략이다. 이게 34회 때도 그대로 적용될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아, 이건 이제 일반론이고요. 일반론이고, 작년보다도, 작년도 민법은 올해 시험하고 좀 비슷한, 난이도 있었거든요. 작년도 올해고 성격도 비슷했고, 난이도도 다 비슷했어요. 근데 32회 시험 보고 제가 받은 합격 수교보다 33회 때 시험 보고 받은 합격 수교가 두 배로 많아요. 두 배. 그 중에, 그 합격한 사람들의 여러 수기 중에서 저는 이제 해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새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뭔가 좀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여러 합격 수기 중에서 제가 좀 부탁을 좀 했어요. 당신의 글이 34회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수업 시간에 좀 사람들에게 소개해줘도 되겠느냐. 아, 그랬더니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된다는 거죠. 제가 그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게 실명이 아니면 이게 얘기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실명을 걸고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허락해주겠느냐 그랬더니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보냈죠. 그건 알겠는데 당신 시험 합격에 내가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나를 좀 도와줘라. 나는 33회 수험생도 중요하지만 34회 새로 공부하는 사람도 꼭 합격시키고 싶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줬다고 생각이 되면 당신이 나를 한번 도와줘라. 그래서 또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글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제 시험 오늘 수업 끝에 그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수업도 수업이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되고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그 합격 수기를 통해서 잘 한번 오늘 느끼고 생각을 잘 정리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목표를 정했어요. 민법은 뭐 이렇게 최근 트렌드가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수업을 잘 따라오면 충분히 누구나 다 이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거든요. 실제 이렇게 점수 맞은 사람도 많고 70도 많고 80도 많고 90도 많고 100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70점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어요. 그럼 민법 70점 맞으면 몇 점이 남죠? 10점 남죠. 10점 남은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교 안에 꽂아주는 거죠. 학교 안에 꽂아주는 거. 이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민법에서 70점을 맞아서 이제 10점 남았으니까 10점을 이제 학교 안에 꽂아주는 거죠. 그럼 학교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50점만 맞으면 되죠. 그래서 꼬주고 난 다음에 학교론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죠. 학교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민법 때문에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꼭 이게 전략이에요. 민법에서 좋은 점수 따서 학교를 했는데 꼬주고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민법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시키냐면 제가 반대 경우를 한번 당해봤단 말이에요. 반대 경우. 어떤 분이 그 학교는 70 맞은 거예요. 그리고 민법 얘 꼬주고 저한테 와가지고 실제로 학교는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꼭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올해도 합격한 사람들 많이 보냈는데 아, 34에 또 동일하게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민법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거만 해주면 참 좋겠어요. 아, 이렇게 민법 점수를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전체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게 이게 기초과정이죠. 기초과정. 기초과정은 민법 체계를 잡고 그다음 용어 설명해주고 특히 그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외에 그 다시 재수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기초 강의를 웬만하면 들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사실 기초 강의가 뭐가 좋으냐면 전체 체계를 잡고 어느 부분에 어떤 파트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는 좋은 강의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차로 합격한 사람들 중에 이 기초 강의를 많이 반복해서 봤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 때 기초 강의를 뭐 3번 봤다, 4번 봤다, 10번 본 사람도 많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체계를 딱 잡아두고 기본 강의 가서 내용을 붙이니까 훨씬 더 체계가 잘 잡히고 살이 잘 붙어서 자신감이 더 생긴다라는 얘기 많으니까 재수하시는 분들도 기초 강의 빠뜨리지 마시고 꼭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가면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해서 이거 10주 진행할 겁니다. 10주. 보통 8주 진행하는데 10주 동안에서 처음 다른 이론을 차근차근 해서 10주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그러면 객관식은 이론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잘 푸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실시해 본 게 뭐냐면 이론 설명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씩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론만 쭉 설명하고 다음 주도 이론 설명하고 이론 설명하고 그러면 마치 이론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느끼는데 나중 문제 풀이 때 가니까 이론을 다 까먹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찍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본 과정 때 10주 내용을 수업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또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문제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 과정 10주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 이론 중에서 또 반복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론을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시험료로 더 중요한 것들을 또 압축해서 요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또 다뤄드릴 겁니다. 얘도 10주 할 거예요. 10주. 기본 이론 내용도 10주. 문제 한 30% 정도 다뤄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핵심 이론하고 기출 문제풀이는 요건 핵심 이론 한 50% 그 다음에 문제도 50% 이렇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요 두 가지 과정만 잘하면 민법은 충분히 누구나 다 아까 제가 목표로 했던 70점을 맞을 수 있는 점수 수준이 될 거예요. 그다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기출 문제 중에서 최근 박스 문제하고 사례 문제가 시험 합격의 트렌드라 그랬으니까 요 기출 문제를 응용을 해서 다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출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최신 시험 트렌드에 맞게 박스 문제, 사례 문제를 다 바꿔서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응용력이 훨씬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업을 잘 따라오게 되면 아, 민법 이제 충분히 자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 중에서 또 문제를 풀다 보면 맨날 틀린 이론들이 따로 있죠. 매번 틀리는 문제에 대한 이론을 또 별도로 정리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이걸 꼭 한번 하자는 겁니다. 단원별 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 민법 같으면 민법은 총 네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민법 총칙, 그다음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론하고 기출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전 범위를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만 이론 쭉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것만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좀 범위를 좁게 해서. 그 다음에 물권법만 여러분 공부를 하고 물권법에 해당되는 것만 모의고사를 또 보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계약법을 여러분 공부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눠서 하게 되면 여러분도 공부하기 좋고 저도 정리시켜주기 대단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원별 모의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4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8월달이 이제 끝나는 거야. 8월달. 이제 그러면 9월하고 10월이 남. 9월, 10월. 9월하고 10월달에는 가장 중요한 달인데요. 이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수업을 이제 해드리긴 하는데 결국 시험으로 중요한 것들을 줄여줘야 되죠. 줄여주는 과정이 이게 쪽집게 100선입니다. 올해도 그 쪽집게 100선에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났거든요. 100개만 잘 풀어도 교수님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런 걸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0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동형모의고사 과정인데요. 동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동형이 아닙니다. 동형. 동형이 뭘까요? 동일한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여긴 보면 쭉 제가 먼저 내용을 해주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는 건데 동형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학원에 와서 또는 인터넷 수업을 받아서 먼저 문제를 먼저 푸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제가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팔짱 끼고 그래 그래 그렇게 풀면 돼. 근데 편안하게 푸니까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 동형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제가 해설을 해주고 틀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얘를 시험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쪽집게 100선 동형모의고사 안에 30개 정도는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과정을 따라오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민법 70을 누구나 다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잘 따라오다가 우리 시험은 중간중간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언제 힘드냐면 뭐 기초 과정 때 힘들까요? 힘 안 될까요? 힘 안 들죠. 뭐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가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 이론 과정 할 때 별 힘 안 들죠. 언제 첫 난관에 찾아오냐면 모의고사 볼 때. 첫 모의고사 봤을 때 그럼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면 3월 달, 4월 달쯤에 볼 거거든요. 그럼 첫 모의고사를 보면 사람들이 민법 점수 100점 중에서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32.5점 맞죠. 32.5점. 이게 보통 그래. 보통 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수업 시간에 내용 다 알아들었는데 문제 풀면 30몇 점 맞으니까 충격받죠. 근데 이게 30점이라는 게 수미양가 중에 가잖아요. 가. 근데 처음에 모의고사 점수 보면 그 평생 맞아보지도 않은 점수를 맞아요.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첫 모의고사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집에 애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첫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낙심이 된다고요. 다만 이제 좀 안도할 수 있는 건 내 점수를 가족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일단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 모의고사 점수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기가 생기니까 한 달 열심히 한다고요. 한 달 열심히 해서 다음 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또 30에서 35점밖에 안 되는 거죠. 50이 되고 확 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두 번 정도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 그만두는 사람이 꽤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 한두 번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그럴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언제 성적이 올라가냐면 이때 올라가요. 쪽집게 100선 동형모의고사 이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점수가 쭉 많이 올라가요. 그때 20점이 올라갔다. 30점이 올라갔다. 올해 보니까 50점 올라간 사람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8월 달까지 해서 점수가 20점도 있었거든요. 25점, 30 이랬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75점 맞았으니까 점수가 쭉 막판에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막판에 많이 올라가니까 중간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오랜 세월 수업을 해보니까 뭘 느끼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합격하는 거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든 순간에 찾아와도 포기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과정을 좀 마무리를 좀 줘보겠어요.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아, 요건 여러분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쭉 다 진행을 해서 듣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한 3월 달이나 5월 달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이 기초 강의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뭐 3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시작해서 이걸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그 3월이나 5월 나중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다 못 따라올 수 있으니까 뭐 들을 수 있으면 다 듣는 게 좋고요. 그게 힘들면 이 과정 중에서 제가 좀 추려 드릴 테니까 요거, 요 기본 과정하고 핵심 이론, 요 기출 문제 풀이 과정, 요 두 과정을 꼭 들으시고, 그다음 막판에 요거 쪽집게 백선하고 동의무고사 이 네 과정이죠. 요 색깔 칠해둔 네 과정은 반드시 듣고 시험장에 가시면 한 60점 근처는 충분히 맞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과정을 잘 따라오시라고 여러분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5월대로 온 사람한테 야 너는 글렀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민보 선생님이 요 두 과정 하면 이론은 두 개, 뒤에 또 두 개 있으니까 된다다 이렇게 여러분도 기억해두고 오셨다가 나중에 사람들 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특강이 있어요. 특강. 이거 특강이 있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특강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있거든요. 상반기에 이거 합격 예약 특강이라고 해서 4월 달쯤부터 이제 시작할 생각입니다. 4월 달, 5월 달에 걸쳐가지고 합격 예약 특강 진행할 건데 얘는 뭘 할 거냐면 이게 요 기초 과정, 기본 이론 과정, 핵심 이론 과정, 기출 문제 풀이 이렇게 요 내용만 다 합해도 양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얘를 시험용으로 줄여주는 게 이게 특강인 거예요. 뭐 새로운 뭐 비법을 전수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특강 내용들은 여러분이 많은 내용들을 혼자 공부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중에 시험용으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루 걸쳐가지고 차근차근 내용 정리를 하면 민법에 자신감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특강이고요. 상반기에 한 번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얘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면 요 뒤에는 다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한 4개를 푸는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론이 또 흔들흔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여러 이론 중에서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특강이 이거예요. 하루 끝장 압축 이론 특강이라고 해서 이론만 딱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특강 한번 있고 하반기에 특강 한번 있으니까 제가 이제 특강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 따라서 특강 내용도 열심히 듣고 잘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이제 기초과정 시작 부분에서요. 이거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 학습 방법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건 강의는 꼭 최소 두 번씩 들으면서 따라옵니다. 두 번씩. 일단 본 수업 한 번. 그리고 다음 주에 점원할 때까지 복습 강의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들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전 우리가 법에 대해서 뭐 연관성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 공부하면서 법을 처음 접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소한 학문이에요. 생소한 학문이다 보니까 제가 비교적 차근차근 뭐 사례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긴 하는데 수업 시간에 들은 것 가지고는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강좌가 오늘 지금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면 아마 목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목요일주에 강의가 올라가면 목요일부터 다음 주에 저만할 때까지 해서 강의를 한 번씩 듣는 겁니다.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고요. 최소 두 번씩 들으면서 따라옵니다. 모든 강좌가 그래요. 본 수업 한 번, 그 다음에 복습용을 한 번.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한 번 듣고 다시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그게 복습입니다. 똑같이 두 번씩 들으면서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명을 들을 땐 최대한 집중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뭘 하지 말라는 뜻이냐면 가급적 필기를 하지 말 것. 왜냐면 설명 들으면 자꾸 필기를 하면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환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기를 해야 될 내용들은 제가 다 교환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교환 어디 페이지에 어느 내용을 봅시다라고 알려드리고 설명을 할 테니까 가급적 제가 설명할 땐 필기를 하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듣는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나 내용 정리를 언제 하시면 좋으냐면 세 번째 복습할 때 아까 본 수업 한 번,
그다음에 복습할 때 동의사 한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다음 복습으로 내용 정리할 때 그때 차근차근 교환 옆에다가 이건 좀 중요한데 라고 생각되는 거 이렇게 필기를 해두는 겁니다. 색깔도 좀 칠하고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복습할 때 교환에다가 내용을 많이 보충해 두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올해 제가 받은 그 선물 중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하게 받은 선물은 뭐냐면 이분은 그 제가 올해 기본 강의 교환, 심화 강의 교환으로 나눠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다 제본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본인이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깨알같이 정리하셨더라고. 근데 뭐 직접 저한테 준 건 아니고 사진 찍어서 보내신 거거든요. 학습 질문을 통해서. 근데 그 사진을 한 세 장 보내셨는데 그 안에 빼곡히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글씨도 예쁘게 적어놓으셨는데 그걸 보니까 이분이 민법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종 합격했다고 이제 그 결과 알려주실 때도 확인해봤죠. 확인해봤더니 87.5점 맞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환 내용에 정리를 잘 해두는 거가 결국 시험 합격에 대단한 무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초 강의 때부터 차근차근 연습 한번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설명 잘 듣고 일단 복습하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고 그 교환 열심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그 학습 준비 꼭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그 공부하다 막히면 사람들이 뭘 하냐고 봤더니 네이버 검색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이버에다가 검색에다가 놓고 내용 확인해 보면 그 정답을 딱 찍어주는 내용보다는요 주변 지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헷갈리는 것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이버는 내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이버는 그러니까 거기다 검색하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일단 그 핵심만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단 서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뭐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고 강의 잘 하시고 그런 거 없어도 되고요. 그냥 바로 물으시면 됩니다. 교수님 추이는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핵심만. 그러니까 저도 답 달아줄 때 저도 뭐 이렇게 살갑게 답변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뭐 힘드신데 공부 열심히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바로 답변해주거든요. 추이는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추후에 법률행 효력을 인정하는 걸 추인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달아드리거든요. 왜냐면 질문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 관련돼요. 공부하다가 부딪히는 용어, 그 다음에 지문, 그 다음에 판례 이런 것들은 다 학습 질문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제도 수업하고 대부분 그 오후 시간에 제가 학습 질문 해결해 주느라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면 꼭 학습 질문 남겨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교생인데 보니까 여기 학교생이네요. 오늘 올래나 수업 왔으니까 인사했다고 올 것 같기도 한데 여기 학교생은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1년 동안 교수님에게 질문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다. 이름 보니까 익숙해서 그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1년 동안 질문한 개수가 150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다 해결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 시험 전날에 한 질문도 다 해결해줘서 되게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고마웠던 얘기만 하고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뭘 이렇게 주거나 이런 짓도 안 하고 지금 기다려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질문을 제가 다 달아드립니다. 다 가급적이면 이틀 안에 다 해결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니까 공부하다가 부딪히는 문제를 꼭 학습 질문 남기시기 바라요. 꼭 공부와 관계된 질문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공부와 관계된 질문. 너 뭐 몇 살이냐, 어디 사냐, 뭐 이런 거 말고 공부와 관계된 질문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짬 시간을 좀 잘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공부에만 시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 여러분 생활 속에서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래요. 일단 그 출퇴근 시간 있죠. 출퇴근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공부에 쓸 수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 그리고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그냥 강의를 틀어놓는 거죠. 이것도 좋고. 어떤 약속 장소에 갔는데 시간이 30분 남았다. 이거 공부에 쓸 수 있잖아요. 쉬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특히 학원에 오시는 분은 학원에 딱 맞춰서 오진 않잖아요. 한 30분 일찍 오잖아요. 그럼 일찍 와서 뭐 공부에 쓸 수 있죠. 강의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트 장 볼 때
마트시 안 볼 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귀에 꽂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공부에 쓸 수 있는 짬 시간을 모아보면 강의 듣는 거 빼고 한 3시간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3시간. 무슨 출퇴근 시간만 뭐 1시간 잡아도 2시간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활에 짬 시간들을 공부하는 데 잘 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뭐 보는 것도 되고 뭐도 좋은데 지금 초반에는 4월 달까지는 그냥 계속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아까 최소 강의를 두 번씩 들읍시다 라고 했는데 이걸 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짬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 나면 무조건 계속 강의를 꽂고 다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 어떤 분은 아, 교수님 강의는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았죠. 진짜. 제 강의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교수님 강의는 참 좋아요. 그럼 뭐가 좋으세요? 이랬더니 교수님 강의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기분이 확 상하던데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도 틀어놓고 잤다는 거죠. 근데 그게 초반에 되게 중요해요. 하여튼 시간 나는 모든 경우에 강의를 귀에 꽂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몸에 좀 습관으로 빌려면 최소 두 달은 해야 돼요. 두 달.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초과정. 두 달 하면 몸에 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짬 시간 여러분 잘 체크해서 그 시간에 강의를 귀에 꽂고 1년 동안 살아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1년 살면 여러분도 동차로 충분히 민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동차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